최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백신 맞으며 마스크 벗은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는 다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김정계 기자입니다. 영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5만 2천여 명. 8일 연속 4만 명을 넘더니 석 달여 만에 5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영국은 지난 7월 19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제를 대부분 풀었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에서 감염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It's also the story of getting the teens vaccinated, which the UK is low 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Europe.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67.6%지만 1차 접종을 마친 12살과 15살 사이 10대는 25%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계에선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등을 다시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거나 해제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하루 확진자가 6,200여 명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고 네덜란드도 지난주보다 44% 증가한 5,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러시아와 동유럽권에선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에선 하루 확진자가 3만 5천 명을 넘었는데 모스크바시는 대다수 사업장과 산업시설에 11일간의 휴무령을 내렸고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찬바람이 불면서 실내 활동이 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방역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